나 혼자 산다 기한 84가 박나래의 한마디에 고집을 꺾었다. 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2017 MBC 방송연예대상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이날 박나래와 기한 84는 시상식을 위해 함께 메이크업을 받았다. 기한 84는 머리는 괜찮고 얼굴만 해주세요라며 고집을 부렸다. 이에 박나래는 그럴 거면 머리 다 밀어버리라고 했다. 박나래는 기한 84에게 머리도 같이 하라고 주문했고 기한 84는 알겠다며 고집을 꺾었다. 두 사람의 모습에 전현무는 부부 토크다라며 웃었다. 메이크업을 받은 기한 84의 모습에 박나래는 SNS에 기한 84랑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할 거니까 라는 댓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회원들은 기한 84를 기다니리라며 놀렸다. 한편 포토존에서 기한 84와 박나래는 특별한 포즈를 주문받자 화보 촬영 당시 사랑을 받았던 근두운 포즈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